간밤에 비가 좀 내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으네요. 우리 하얀 철쭉도 탁하 요렇게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30년에서 50년 된 철쭉나무들인데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하얀색도 이제 활짝 폈습니다. 화분에다가 달리아를 제가 큰 화분에다가 하나씩 씨앗 뿌려서 달리아 키운 거를 이렇게 모종을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와가지고 엄청 더 달리아들이 달리아가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모아심기 한거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일할 거는 화분에 제가 씨앗 뿌리기 할 겁니다. 씨앗 뿌리기 저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제라늄 씨앗 뿌리기 했더니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어가지고요. 예쁘죠? 요 상토 호기로다가 지금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제라늄 매볼릭 살몬 요것도 뿌릴 거고요. 제라늄 핀트스카렌 요것도 뿌릴 거고요. 매벌톱은 그렇게 많아도 또 실을 요렇게 해서 뿌릴 겁니다. 겹도 있고요. 골고루 들어 있어서 잘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뿌릴 거냐면요. 백이롱도 제가 엄청 더 실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받은 것보다 이렇게 사서 심으면 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겹채송화도 이렇게 실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을 거랍니다. 그 다음에 밀짚꽃도 실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메리골드서부터 예쁜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요게요, 비온 김에 제가 뿌려 놓을 거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모종 키워서 심어 놓는 것들도 많고 그렇답니다. 엄청도 예뻐요. 많이 심어 놓으면은 재밌어요. 모종을 하나를 살라고 그러면은 화분에 있는 게 보통 다할리아 같은 거는 하나 살려면은 15,000원에서 13,000원, 15,000원 그럽니다. 근데 내가 씨앗 뿌려서 하면은 5,000원어치 씨앗 뿌리면 씨앗 사면요 한 150개 정도가 나와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대품. 그러면은 항상 씨앗 뿌려서 심는 게 이익이랍니다. 우리 비가 오니까 관리기가 깨끗이 청소가 될것 같아요. 55일 된 세미가 깨갱깨갱깨갱 그랬네요. 자기를 보아달라고 그랬나봐. 세미야, 니네 집으로 들어가야지. 거기 비 맞고 깨갱깨갱깨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미야? 우리 세미가 비를 맞고 있습니다. 55일 된 세미랍니다. 세미야, 비 맞지 말고 니네 집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래도 개는 개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거나 말거나. 우리 개가 내가 핸드폰 쥐고 그러니까 깨갱깨갱깨갱. 뭐 목련나무서부터 이제 연초로 실록의 계절로 이제 5월달 지나면은 돌아온답니다. 엄청 예쁘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찍어두는 이유는 나 오늘 무슨 일 했나 하고 찍어두는 거랍니다. 명자나무 작품도 지금 열매로 이제 맺혔습니다. 열매가 타닥타닥타닥 열매로다가 맺히기 시작했고요. 요즘엔 매실나무에 타닥타닥타닥 달렸습니다. 매실나무가. 쌤이야, 가만히 있어요. 엄마 사진 좀 찍고요. 7분 영상으로 저기 목단, 흰 목단 핀대까지 사진을 찍어야지 돼요. 쌤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쌤이 풀려놓으면요, 우리 모종이로다가 막 올라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안 끌려놓는답니다. 아무리 깨갱깨갱 그래도 안 끌려놓는답니다. 여기로다가 이 할미꽃 모종서부터 쌤이가 다 짓밟고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끌려나요? 한번 삑 하고 오늘도 7분 영상으로 우리 바오스미 농원입니다 하고 예쁘죠? 신철죽이 영산홍 다 피니깐 너무너무 이뻐요. 제가 모란꽃 겹이로 된거 하얀색 피기 시작해 가지고 거기 있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벌써 5분 영상이 지났고요. 이게 30년에서 50년 된 철쭉이 엄청 더 예뻐요. 할미꽃 모종은 잘 자라고 있고요. 흰 철쭉 이렇게 피니까 완전 송이가 대품이로다가 엄청 더 예쁘답니다. 빨간색도 예쁘지만 흰색도 예쁘답니다. 작년하고 작년 영상하고 또 다른 느낌이랍니다.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더 좋고요. 비 오면은 내가 물을 안 줘서 더 좋고요. 전 창고의 온도는 지금 1.5도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샀던 구입했던 묘목도는 이렇게 빨간 꽃으로 지금 노루오줌은 요 색으로 잘 자라고 있고요. 하얀 상상화도 잘 자라고 있고요. 가끔씩 블루베리도 꽃도 예쁘게 다 폈고요. 우리 모종 심어놓은 말뚝 박아서 심어놓은 아삭이 꽃에서부터 잘 엄청도 좋아한답니다. 비가 와서 토마토도 좋아하고요, 오이도 좋아하고요. 더덕은 이제 줄 타고 쑥쑥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여기 가운데다가 제가 더덕 달리아를 심어놨습니다. 흰목단 드디어 피기 시작했습니다. 7분 영상으로 구경하세요. 모란꽃입니다. 겨비로 된 흰목단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바오스미 농원이랍니다. 철컥 7분 영상이었습니다.